시카고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파토홀 스트레스를 겪으신 적 많으실 텐데요. 지난 1일 한미 방송에서도 캐치길에 파인 대형 파토홀 보수 작업이 한 달째 방치되고 있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 이후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보도에 김문경 기자입니다. 지난 6월 1일 이곳 도로를 지나는 차량들은 잠시 정차하거나 서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로 깊게 파인 파토홀 때문이었는데요. 그리고 오늘 14일이 지난 오늘은 이렇게 파토홀을 온데간데 찾을 수 없습니다. 드디어 한 달간 방치됐던 보수 작업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약 1인치 높이의 파토홀. 14일 전만 해도 이 도로 구간을 지나는 운전자는 잠시 정차했다 조심스레 지나야 했습니다. Potholes are very bad in the city. They're horrible. They're ruining our cars. They're on every block. And they're not fixing it. It's horrible. They just let us drive through it every time. 특히 도로 사정을 알리는 표지판도 경고판도 없어 이를 모르고 운전할 경우 파톨 폭탄에 걸려 바퀴에 펑크가 나기 일쑤였습니다. 보도가 나가고 14일 후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의 한숨을 덜었습니다. 드디어 보수 공사를 마무리한 것입니다. 차량 바퀴와 도로가 부딪혀 쿵 하는 소리가 났었던 그때 당시와는 달리 이제는 장애 없이 부드럽게 운전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카고 도로 사정은 파톨 폭탄으로 가득합니다. 시카고 시정부는 피해자가 늘어나야 그제서야 뒤늦게 보수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닌 이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서둘러 보수 작업을 하는 모습을 더 보여줘야 할것 같습니다. KBC 뉴스 김문경입니다.